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나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바로 노래기를 데려왔습니다. 어떤 노래기냐면 그냥 일반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친구들이 아니라 오늘은 가본 밀리패드 친구를 데려왔는데요. 얘는 외모는 굉장히 독특하고 지금 약간 진해 같기도 하고 한데 걸음걸이가 굉장히 느리고 굉장히 귀여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바로 가본 밀리패드 사육장인데요. 자, 어디 갔니? 자, 여기 보면은 이게 밀리패드 응가예요, 응가. 근데 얘네들은 응가가 아직 소화가 다 안 된 거라 영양분이 아직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셔주기만 해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오, 안녕. 짜잔. 안녕. 우와, 느낌 봐. 느낌 이상해.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얘네들은 자연에서 죽은 곤충이나 썩은 나무들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육을 할 때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먹는 바르뚝밥을 먹입니다. 이게 다 밀리패드 똥이에요. 동글동글한 게. 아, 굉장히 신기하죠? 그리고 얘는 자연에서는 이런 채소들도 갉아먹기도 하고요. 어? 이 채소는 새싹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자세히 보면은 얘 최근에 이 친구들이 여기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짝짓기를 했습니다. 오, 여기 또 있다. 짝짓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제 생각에 암컷인데 산란하러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산란을 꼭 해줬으면 좋겠네요. 얘네들은 약 50개에서 60개의 가량의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암수 구분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친구는 안 보이네요. 자, 다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컷이 있는 것 같았어요. 오, 여자 여러분. 자, 여기 쪽에 보시면, 오, 여기 있죠.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친구의 수컷의 생식기인데, 얘네들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밀리패드는 원래 뽀뽀를 하면서 짝짓기를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등에 타서 짝짓기를 하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 수컷 한 마리가 이 암컷들, 돌아가면서 짝짓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지금 분양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한번 받아서 무료 분양 이벤트도 하고, 만약에 출산을 받으면은 제 경험도 한번 쌓아볼 겸해서 제가 한번 키워볼 예정인데, 어쨌거나 얘네들은 굉장히 순하고 느릿느릿하고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뭐 먹이도 굉장히 구하기 쉬운 먹이들이기 때문에 사육 방법도 쉽고요. 보통 이런 큐브 기어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유리소조나 사육장에서 이제 코르크 튜브나 코르크 보드 깔아주고 바닥재는 참나무 톱밥을 깔아주는 게 제일 적합합니다. 얘네들은 톱밥을 즐겨 먹기 때문이죠. 근데 살아있는 동족을 만나게 되면 서로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약간 반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자연에서 채집할 때 좀 번에 채집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 아까도 자고 있을 때 같이 자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많고 약간 지며느리, 약간 공벌레,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다리 개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약간 다리 수가 많지 않아서 진해 같으면서도 밀리패드의 습성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공룡시대에 나올 법한 그런 곤충인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여기에 다른 밀리패드도 있거든요. 이렇게 파다가 알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짝짓기를 해가지고 산란할 수도 있거든요. 어? 다른 밀리패드 어디 갔지? 어? 어? 방금 하얀 거 있었어. 어? 설마? 설마 알? 어? 알 있어? 오, 여기 밀리패드 있다. 오, 이거는 제가 전에 출산받은 밀리패드. 출산받은 밀리패드예요. 어? 이 친구 혹시 이벤트 각인가요? 오오오, 여기 있다. 오오, 저 여기 밀리패드 다른 친구도 있어요. 우와. 자, 방금 아까 새끼 보셨죠? 이 친구가 어미입니다. 자, 저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키웠는데 출산을 해버렸죠. 헤헤, 야삐. 자, 어쨌거나 이렇게 약간 습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은 누구나 사육을 할 수 있는 밀리패드입니다. 애완용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람을 물거나 해치지 않습니다. 야, 똥 짱 많아요. 자, 굉장히 독특하죠? 자, 해가지고 이런 친구들도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친구들 구경시켜드리러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여신. 아이고. 느낌 나름 좋아요.